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성경 개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게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아주 훌륭한 저택을 방문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참 정원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실내 장식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이 집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집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인 없는 집 구경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길과 죄인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이 거룩하고 그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며 그 역사는 참되고 그 결의는 변치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며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음식과도 같고 나그네에게는 지도와도 같은 것이 성경이요 조종사의 나침판이며 병사에게는 칼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헌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고 그리고 모든 헌법 위에 참으로 대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 중에 헌법이요 헌장 중에 헌장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또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야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지옥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자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우주는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이런 사실들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갈수록 별거 아니다, 실망스럽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성경이 목적하는 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계획입니다. 우린 때때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될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마침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큼 존경하고 경외할 만큼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전혀 너희들의 행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9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에 안심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먼저 된 형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모든 선한 일을 가리킨다. 참으로 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치는 데까지 또한 우리가 소식을 듣는 대로 그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옆집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부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정말 안 됐구나.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런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응급치료를 하고 마침내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여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에 여기에 머물고 먹고 자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올 때 다 청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낯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자기 스스로도 유태인들에게서 관세를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관세를 받고 있는 유태인 중에서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생히 기억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10살 때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한 50리길 이상 되는 누님 댁을 다녀오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뭐 그때에는 그 드문드문 다니는 충북선 열차가 있을 뿐이었고 대부분은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서노석, 서오석이라고 하는 형제분이 아버지께서 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집으로 모셔다가 며칠 동안 잘 돌봐주신 다음에 그 50리길을 아버지와 동행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내가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서오석, 서노석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낯선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참 닥쳐올 불행을 예방해 주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귀찮고 그리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돈 들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도와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에서 유학했던 한 학생이 일본 전철에서 그 차는 들어오고 떨어진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급히 살필 겨를도 없이 뛰어내려서 그 청년을 구해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있는 그 민족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한일 간에도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돕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를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떠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면 받고 그리고 주면 나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부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제 아내가 때때로 시장에 한번 다녀오게 되면 상당히 무겁게 배낭에다 지고 그리고 머리에다 이고 또 그걸 놓고 손에 뭔가를 들고 이러고서 돌아와요. 정말 장사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끔 지하철을 갈아탄다든지 그러면은 그 걸어오는 청년들 중에서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달라붙어서 그 짐을 옮겨주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지를 지나서까지 그 내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위에는 참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훈훈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경의 목적이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설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매장량이 풍부한 금광이며 영광의 낙원이며 즐거움의 강물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믿은 뒤부터 참 성경을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에는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많은 말씀을 언제 읽을까 하는 그런 그
욕심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한 구절을 통해서 얻는 것도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얻는 유익과 다를 바 없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마치 금광을 파들어가게 될 때 파면 팔수록 거기에서 놀라운 금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 부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야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야곱을 쭉 찾아보시고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에 관한 구절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교훈을 받으셔도 좋고 또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최대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성경을 참 끔찍이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평생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류 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주 좋은 책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할수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진리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았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남긴 명작이 베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직 안 보셨다고 하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참 사람은 그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1700년대 살고 있었던 그 볼테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타락된 기독교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개차반일 때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별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악담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도전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 벌테르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여바란 듯이 보여주셨는데 벌테르가 떠난 뒤에 그의 집은 영국 성서공회의 성경 창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박물관에 나가서 볼 수 있다던 그 사람의 집을 성경 창고로 쓰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악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못 박는 말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무덤에 잔디가 덮여야 장담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비단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입찬 말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자식이 부모의 소원대로 아주 효자고 효녀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후에 손자녀대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오금박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예,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인물별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한 절 한 절씩 공부해 나가든지 어디든지 성경을 공부해 나가게 되면 마치 금맥을 파들어가는 사람처럼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최대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거였다면 결국 사도 바울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책이요 인생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처럼 문자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예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어떤 사람의 예언을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세계 정치 군사적인 동향에 대해서도 어떤 예측을 내어놓지만 그게 가물에 콩나듯 맞았다고 하면은 아주 뭐 대단한 예언가처럼 의시되지만은 그러나 십중팔구 백에 하나 만에 하나가 맞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다 틀립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수백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계 정세를 정말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건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게 주신 유일무이의 계시이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요 하나님의 장서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며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3927이라고 외워두시면 성경이 66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에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기가 어려운데 어쩌면 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 그렇게 서로 관주를 이루면서 맞아 들어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옛사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다니엘의 기록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때 그 다니엘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언은 맞아 들어가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어때요? 천지는 없어집니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자, 말 안 하면 보통은 되죠. 그런데 진정한 그 의미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지개벽을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말에 세상 없어도 그러는데 세상 없으면 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서 바로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책들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The Bible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처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글자를 배우게 될 때 아이도 연필을 잡고 엄마 아빠도 연필을 잡고 그리고 이 아이는 삐딱하게 쓰려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바로 잡아주면서
글자를 익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붓끝을 붙잡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들은 자기가 썼으면서도 무엇을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록하라 하는 말씀도 주셨는가 하면은 내 본 것을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무오한 전혀 오류나 그 실수가 없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고전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전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그 고어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가 많이 변천해오고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낱말에도 뉘앙스가 달라서 그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한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심하다 그러면은 뭔가 째째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중국에 가서 들으니까 그와 같은 낱말은 조심해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배경과 문화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생과 내 생에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